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을 거예요. 텍스트 마이닝은 문서로 돼 있는 거, 글자로 돼 있는 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글써 있는 거,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가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품사 불찾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구문 분석기. 내가 어저께 산 사과라고 했을 때 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산. 영어로 치면 마운틴도 있고요. 산. 그 다음에 어저께 산 사과 했을 때 산은 뭐예요? 사다. 바위의 의미죠. 근데 사다에 다가 빠지고 산이 붙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는 과거형 이런 것만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한국말은 품사가 있잖아요. 얘가 형용사로 쓰이는지, 동사로 쓰이는지, 명사로 쓰이는지, 이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문장을 칠 때, 산사과 하면은, 아, 바위의 의미가 맞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얘가 바위의 의미인지 마운틴인지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석할 수 있게끔, 문장 구조에서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나 도구로 나오겠죠. 그래서 형태소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딕셔너리. 그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서 하다 하면 내가 말하는 것들이 분석이 돼서, 아, 얘는 바위의 의미, 산사과는 어저께 산사과구나. 사다의 의미에 산이라는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서 그거를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컴퓨터가 얘가 살다, 산사과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컴퓨터는 이 중에서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해서 그렇게 의미 전달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은 중요한 게 우리가 쓰는 언어를 어떻게 구분해서 의미를 뽑아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의 예인데, 여기 우리가 쓰는 언어 번역기 있죠? 번역기? 번역기나 이런 것들도 다 형태소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오류 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죠?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컴퓨터가 학습, 러닝을 해가면서 그 의미를 좀더 이제 확률이 높아져 가는 단계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 마이닝, 번역하고 이럴 때도 쓰인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 마이닝을 한걸 가지고, 아까 전에는 이제 의미 전달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냐, 좋아하는 감정이냐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평가하는 거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글쎄, 얘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글쎄. 부정이라고 봐야 돼? 긍정으로 봐야 돼? 아니면 이거 있죠, 우리. 유유. 유유는 뭐예요? 말이 아니잖아. 단어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유유. 걔는 슬픔의 표현이죠. 여러분들 카톡 할때 유유하잖아요. 예스는 땡땡하고. 너무 오래된 건가? 이응지읒. 막 이렇게 가죠? 이응지읒. 이응지읒이 뭐죠? 인정. 그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들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걔를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알려줘야죠, 컴퓨터한테. 그래서 얘는 긍정적인 단어다, 부정적인 단어다,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분석을 좀더 깊게 들어가면 목적에 따라서 긍정, 부정까지를 분류해내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해주는 거죠. 시스템 구성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SK에서 만든 건데, 다양한 내용, 왼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트위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수집해서 자동 분류, 형태소 분석,
뭐 이런 거 해서 쭉 구문 분석 이런 거 있죠? 키워드 분석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이런 걸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우리처럼 응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응용해서 써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쓸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윗 점유율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이거 한참 됐죠? 박원순 시장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그 트윗 분석해가지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소셜 네트워크인데 여러분들이 그 SNS나 이런 걸 하면은 친구 쭉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쫙 연결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크는 사회망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각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우리 둘이 좋아하는 사람이냐 싫어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 있겠죠? 얼마나 연관성이 높은 사람이냐. 우리 상관관계를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분석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 간의 트위터 네트워크 지도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분석하는 거죠.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크기도 결정되죠. 동그라미 크기가 적어 있어요. 영향력이 이제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한눈에 딱 봤을 때 서로 어떻게 연관성이 얽혀 있는지 이런 걸 보는 방법이 이 소셜 네트워크인데 나중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제조업에서도 씁니다. 어떤 거냐면 공정에서 어떤 공정이 문제가 되는지. 간혹 가다 보면 버틀넥이 걸리는 공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빨리 가다가 한 군데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런 공정 분석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분석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